햄버거 하면 주문 즉시 음식이 나오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죠. 그런데 최근에는 더 공을 들여서 천천히 만드는 이른바 느림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햄버거 패티를 튀기기 시작합니다. 다 튀긴 패티를 꺼내 슬라이스 치즈와 빵을 얹고 포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남짓. 주문 직후 바로 나오는 보통 햄버거보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패티를 미리 준비해두는 일반 햄버거와 달리 새로 출시된 이 햄버거는 쫀득한 치즈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주문 이후 조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리는 감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맛있는 버거를 먹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패스트푸드를 더 천천히 만드는 역발상으로 이 햄버거는 출시 한 달 만에 60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속재료를 직접 골라 주문하는 햄버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빵과 고기 패티의 종류, 치즈의 개수까지 일일이 선택하고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다 보니 햄버거가 나오는데 최소 7, 8분이 걸리지만 그게 도리어 인기 비결이 됐습니다.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올라본 것도 처음이고요. 훨씬 더 패스트푸드 느낌이 좀 덜 나긴 해요. 편리함보다는 맛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이 빨리, 간단히로 요약되던 패스트푸드의 정의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SBS 하현종입니다.